안녕하세요. 나무사랑입니다. 오늘 함께 떠볼 수세미는 네잎클로바 수세미입니다. 네잎클로바는 물론 초록색이 제일 잘 어울리겠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도 떠보고 그 다음에 노랑색으로도 떠봤어요. 여러분들도 한색으로만 뜨면 지겨우니까 다른 색깔로 떠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잎클로바 색깔은 보통 이런 식으로 초록에 가깝잖아요. 근데 초록색으로 떴더니 영상에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노랑색으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뜨고 싶은 색상 하나 정하시고 그 다음에 흰 색상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바늘은 6호 바늘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호 바늘로 떴더니 너무 조그맣게 나오더라고요. 6호 바늘 쓰시고 그 다음에 가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돗바늘도 오늘은 있으면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표시링이 있으신 분들은 표시링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놓으셔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한 두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표시링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실을 조금씩 잘라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만 알아보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을 가지고 오셨으면 매직링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이 매직링 안에다가 짧은뜨기를 8코를 하겠습니다. 매직링 안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와서 바늘을 위쪽으로 보내면 고리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 고리 안으로 실을 통과시키면 이렇게 매듭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8코를 해주세요. 다 아시다시피 짧은뜨기는 바늘에 실을 감지 않고 매직링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아온 다음 한꺼번에 두 가닥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짧은뜨기 한 코가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짧은뜨기 코에 이따가 돌아와서 빼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없이 7코를 더해서 총 8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8코를 다 만드셨으면 꼬리실을 힘껏 당겨서 여기 가운데를 오므려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여기 첫 번째 코 있잖아요. 여기 볼록하게 생긴 게 요게 매듭을 하나 만들었던 거고 여기 두 가닥을 잡아서 빼뜨기를 할 건데 이때 꼬리실도 바늘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함께 빼뜨기를 해주시면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빼뜨기 코가 좀 커져 있잖아요. 나중에 사이가 너무 벌어져서 미우니까 이렇게 잡아당겨서 아주 코를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단인데요. 2단에서는 8개의 각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사슬 2개 이렇게 해서 8번 진행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는 사슬을 2개만 떠줘요. 기둥코로 그리고 같은 자리에 그대로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면 이렇게 첫 번째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실을 같이 데리고 가면서 숨겨가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는 사슬 두 개를 떠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하는데 바늘에 실을 감은 다음 코 밑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와서 요 세 가닥 중에서 두 가닥만 통과해 주시고 또 바늘에 실을 감아서 같은 코 안에 넣고 실을 감아오잖아요. 자,
네 가닥이 있죠. 앞에 두 가닥만 통과해 줍니다. 최종적으로 바늘에 세 가닥의 고리가 걸려 있어요. 실을 감은 다음 한꺼번에 쭉 빼주시면 됩니다. 이동하는 사슬은 하나, 두 개입니다. 한 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에 실을 감아서 데리고 온 다음 두 가닥만 빼주고 또 바늘에 실을 감아서 실을 이렇게 끌어와서 또 두 가닥만 빼준 다음에 한꺼번에 세 가닥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사슬은 두 개. 이렇게 해서 각 코마다 한 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해서 여덟 번째 코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마지막 여덟 번째 한 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 하고 사슬 두 개까지 해놓은 상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빼뜨기는 어디서 하냐면 우리가 사슬 두 개 하고 한 길긴뜨기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한 길긴뜨기의 머리에 있는 사슬 여기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빼뜨기를 해주신 다음에 3단은 여기 각 고랑이 있잖아요. 한 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 하면서 건너가는 사슬 두 개 한 부분 있죠. 여기 8개의 공간에다가 요게다가 할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 실은 빼뜨기로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 넓은 공간 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사슬 3개를 떠주세요. 자, 기둥 사슬 3개 떠놓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한 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 첫 번째 코잖아요. 요거를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가시고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실을 감아두든가 표시링을 이렇게 하나 끼워서 여기가 첫 번째라는 거 잊지 마세요. 3단은 무작위 쉽습니다. 여기 매 공간마다 한 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 길긴뜨기 두 개를 해요. 자, 기둥코 만들어서 한 길긴뜨기 하나 했죠? 또 한 길긴뜨기 하나를 해주면 한 길긴뜨기 두 코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하는 사슬 두 개, 같은 공간 안에 한 길긴뜨기를 또 두 개 합니다. 자, 요게 규칙인데요. 요걸 여덟 번 반복을 할 건데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또 한 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 길긴뜨기 두 개를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매 공간마다 한 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 길긴뜨기 두 개를 해서 제일 마지막 여기 공간까지 와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빈 공간에다가 한 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 길긴뜨기 두 개를 해줬어요. 이제 빼뜨기를 할게요. 여기 기둥코 사슬 세 번째 코 말고 바로 왼쪽에 있는 한 길긴뜨기의 머리에 있는 사슬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긴 빈 공간이 있잖아요. 한 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 길긴뜨기 두 개 뜨면서 이 빈 공간에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또 빼뜨기로 공간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슬 세 개를 떠서 기둥코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3단에서는 한 길긴뜨기 두 코, 사슬 두 코, 한 길긴뜨기 두 코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4단에서는 한 길긴뜨기 개수와 사슬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요.
자, 기둥사슬 하나로 한 길긴뜨기 하나 떴지요. 또한 개, 또한 개. 이렇게 떠서 한 길긴뜨기 세 코, 사슬도 세 코. 그 자리에 그대로 한 길긴뜨기 세 코. 첫 번째 공간에 이렇게 만들어졌죠? 두 번째 공간에도 똑같이 요걸 반복합니다. 한 길긴뜨기 세 코, 사슬 세 코, 같은 공간 안에 한 길긴뜨기 세 코. 단순하죠? 아, 두 개를 제가 했는데 나머지 여섯 개의 공간에도 요거랑 똑같이 한 길긴뜨기 세 개, 사슬 세 개, 한 길긴뜨기 세 개에서 여기 마지막 공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제일 마지막 여기 공간에도 한 길긴뜨기 세 개, 사슬 세 개, 한 길긴뜨기 세 개를 다 떴습니다. 이제 빼뜨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보통 하던 때 하던 것처럼 기둥코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그냥 넣어서 빼뜨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는 할 건데 그냥 빼뜨기는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빼뜨기를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이 자리에 그냥 푹 찔러서 빼뜨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요렇게 보시면 4단까지 뜨고 나면 요렇게 보시면 요런 꽃처럼 생긴 요런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만들어졌어요. 요두 개를 하나의 잎으로 만들 건데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용해서 요렇게 하나의 잎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막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빼뜨기를 할 건데,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하나 표시링 하나 해놓고 갈게요. 자, 이제 5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꼭 사슬 하나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할 거냐면, 두 길긴뜨기를 일곱 개를 합니다. 두 길긴뜨기는 한 번 감고 두번 감아서 이빈 공간으로 넣어서 실을 끌어오지요. 그럼 여기 네 가닥의 실이 걸릴 때, 순서대로 두 가닥씩만 뺍니다.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씩 빼는 거를 세번 반복하면 이렇게 두 길긴뜨기 하나가 완성이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한 번, 두번 감아서 이렇게 실을 감아오면 네 가닥이 걸리지요. 앞에서 두 가닥, 또두 가닥, 또두 가닥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길긴뜨기를 두개 했는데요. 총 7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7개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요 공간과 요 공간을 이렇게 겹쳐지게 한 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합니다. 자, 한 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잖아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한 번만 감아서 공간으로 놓고 실을 가져온 다음 두 가닥만 빼주고 멈춰주세요. 그리고 한 길긴뜨기 하나는 이쪽 건너에서 바늘에 실을 감아서 다음 공간으로 놓고 실을 가져온 다음 두 가닥만 빼주고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 가닥이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요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이 부분이 요렇게 속으로 요렇게 하트처럼 이 부분이 요렇게 표현되도록 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여기와 대칭되게 똑같이 두 길긴뜨기를 7개를 합니다. 자, 저는 7개 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빼뜨기 한다 그랬었잖아요. 빼뜨기 하기 전에 사슬 하나 하고 이 자리에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표시링을 빼버리고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도 사슬 하나 하고 시작했듯이 여기 빼뜨기로 끝내기 전에도 사슬 하나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파리 하나를 만든 거나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파리 만들러 가볼게요. 또요두 봉우리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헷갈리지 않게 자, 빼뜨기 할 자리를 표시해 놓고 여기를 한번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꼭 사슬 하나 해주고요. 이 공간에다가 두 길긴뜨기 7개를 먼저 해주세요. 자, 두 길긴뜨기 7개 다 하셨으면 둘, 넷, 여섯, 일곱 맞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공간하고 여기를 이렇게 모아주는 한 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늘이 실을 한 번만 감고 실을 끌어온 다음 두 가닥만 빼주고 다음 공간에도 바늘에 실을 감아서 실을 끌어온 다음 두 가닥만 빼준 다음에 한꺼번에 쭉세 가닥을 빼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쪽 대칭 똑같이 두 길긴뜨기를 7개를 하면 됩니다. 자, 7개를 하셨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야 되잖아요. 빼뜨기 하러 가기 전에 사슬 하나 꼭 해주시고 표시링을 빼버리시고 기억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표시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빼뜨기로 고정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요런 모양을 요렇게 생긴 모양을 두 개를 완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기 전에 꼭 사슬 하나로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요런 꽃 모양의 이파리를 두 개를 사용해요. 그래서 한 번, 두번 빼뜨기 할 자리를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금방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 번, 두 번만 더 반복을 하고 여기서 빼뜨기 하기 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요 꽃잎까지 다 만들었고요. 사슬 하나 해서 빼뜨기는 여기에다가 그냥 붕덩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곧바로 고리도 만들도록 할게요. 고리는 사슬 한 15개 정도 할게요.
자, 그 자리에 그대로 우리가 빼뜨기 했던 자리 그대로 풍덩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해서 실은 잘라버릴게요. 자, 이렇게 고리까지 만드셨으면 이 실은 꼬리실은 저는 미리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두리를 만들어 줄 흰색 실을 가지고 와 주세요. 자, 이제 테두리를 만들 흰 색깔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요렇게 한 문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할 건데 보통은 코에다가 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두길긴뜨기 몸통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하고 사슬 하나. 또두 번째 몸통에도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7개의 두길긴뜨기 몸통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하겠습니다. 실을 가지고 오셨으면 몸통, 제일 첫 번째 몸통 잡아서 실을 끌어오신 다음에 잘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 자, 두 번째 두길긴뜨기 몸통을 잡아서도 또 짧은뜨기. 사슬 하나, 세 번째 몸통도 잡아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네 번째 몸통도 잡아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몸통 잡아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여섯 번째 몸통 잡아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일곱 번째 몸통 잡아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요렇게 하고 여기에 우리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기둥은 짧은뜨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쑥 넣어서 그냥 빼뜨기를 해주세요. 요렇게 해서 요런 굴곡을 만들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거예요. 일단 사슬 하나 먼저 해놓고 여기에 두코 모아뜨기 한 여기 한길긴뜨기 몸통 있죠? 요거는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길긴뜨기 7개를 쭉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그리고 일곱 번째 할 때는 짧은뜨기만 하고 사슬은 하지 말아주세요. 사슬을 했더니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슬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뭐 웃는 눈처럼 생기기도 하고 삼각형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여기 우리가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에 꼭 사슬 하나를 하고 지나갔잖아요.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하나 마치고 빼뜨기 했던 부분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슬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바늘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뭐 실수해서 여기 사슬이 하나 할 수도 있는데, 사슬 안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이뻐요. 그 다음에 쫀쫀하게 사슬을 다섯 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고정은 어디로 하냐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에다 고정을 할 거거든요. 이게 헷갈리시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할때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놓고 갔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를 건너뛰어서 여기에 그냥 쭉 직선으로 내려오면 마주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내려와서 여기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쭉 내려와서 이 몸통 자체를 두 개를 다 잡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위쪽으로 중간쯤에 걸치지 않게 바늘을 위로 좀 당기면서 쫀쫀하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쫀쫀하게 또 사슬을 다섯 개 합니다. 자, 이제까지 한게이 모양이에요. 요렇게. 그 다음에 올라가는 사슬 다섯 개 했으면, 아까 내려올 때 여기 사슬 부분이랑 요 부분 잡아서 짧은뜨기 했던 것처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빼뜨기 했던 부분과 사슬했던 부분 이렇게 잡아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서 고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7개의 두길긴뜨기 몸통에다가 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합니다. 여기서 사슬 없이 곧바로 두길긴뜨기 몸통을 잡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요렇게 해서 여기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가기 전까지 7번을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동하셨으면 그 다음에 두코 모아뜨기 했던 부분에는 그냥 푹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라 그랬죠. 그리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 또 이쪽으로 두길긴뜨기 7코를 할 건데요. 여기 제일 처음에 있는 거는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한요 코니까 얘는 건드리지 마시고 두길긴뜨기 몸통부터 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끝까지 떠봐 주셔요. 자, 마지막 7번째 두길긴뜨기 몸통에도 짧은뜨기 하나를 했죠. 자, 여기에서 사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여기로 바늘을 넣고 요렇게 올라와서 짧은뜨기로 고정을 하나 해주고, 그리고 쫀쫀하게 사슬 5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2단 요렇게 꽃잎에 고정을 할 건데, 여기에 고정을 했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 지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잡아서 바늘을 되도록이면 위쪽으로 이렇게 쫀쫀하게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 다시 사슬 5개. 자, 위로 올라가서 빼뜨기 한요 부분과 그 다음에 꽃잎의 사슬했던 부분, 요렇게 걸쳐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리고 사슬은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땐 사슬 없이, 그 다음에 쭉 두길긴뜨기 몸통 위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완성된 꽃잎 한 장,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완성을 할 건데
반 정도 완성된 꽃잎 하나를 만들었어요. 요걸 계속 반복을 하실 건데, 주의하실 거는 사슬 없이 뜨는 요쪽 부분. 요 부분이 조금 까다로워서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근데 실수해도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고, 그래도 실수하지 마시고, 요 부분에는 사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 마지막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에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두길긴뜨기 몸통에 짧은뜨기 하나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요 부분에 바늘을 넣고 이쪽으로 바늘이 쑥 나와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사슬 다섯 개입니다. 우리가 표시링 해놨던 요 부분 여기에다가 몸통을 걸어서 쫀쫀하게 중간쯤에 하지 말고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슬 다섯 개. 자, 요 부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여기. 첫 번째 사슬 했던 요 공간에다가 바늘을 넣고 가지고 와서 그냥 짧은뜨기. 자, 이제 다 했고, 이제 빼뜨기만 하면 되거든요. 빼뜨기는 우리가 보통 했던 것처럼 여기 첫 번째 코 사슬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좀, 여기에서는 좀더 깔끔한 방법으로 한번 빼뜨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을 그냥 쭉 빼주시고요. 자, 이렇게 실을 빼두시고, 저는 오늘 돗바늘로 여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 고정하고 바로 옆에 여기 코가 보이실 거예요. 요코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두 가닥을 다 잡아요. 뒤쪽에서 바늘이 앞쪽으로 이렇게 실을 데리고 올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실은 어디로 다시 나가냐면 여기 실을 빼올렸던 자리 있잖아요. 이 실을 빼올렸던 자리로 다시 바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에를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로 들어가면서 요것만 잡지 마시고 요 옆에 있는 한 가닥도 요것도 같이 잡아요. 같이 잡아서 실을 빼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가짜 코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죠. 조금 더 잡아당기면 요 코가 가짜 코가 작아집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매끈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실은 뒤쪽으로 보낸 다음에 요렇게 말끔하게 코처럼 생긴 가짜 코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실은 뒤쪽으로 빼낸 다음에 적당한 곳에 매듭 한번 짓고 그리고 숨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빼뜨기를 했는데 빼뜨기 코가 거의 표시가 안 나잖아요. 이렇게 빼뜨기, 요게 빼뜨기 코인데 빼뜨기 코가 표시가 거의 안 나죠?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단면이지만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서 되게 톡톡한 느낌이 들거든요. 초록색이 잘안 보여서 저는 노란색으로 떴는데 여러분들은 초록색으로 예쁘게 뜨시면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뜨셨다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셨겠죠? 저는 이번에도 여러 가지 색깔로 골고루 한번 떠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셨을 거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